여름 이적 시장 폭풍 영입을 통해 분위기 반등을 꾀하고 있는 대전이 알짜 영입으로 선두권을 바라보고 있는 손해부스와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대전입니다. 3-4-3 전형이고요. 이준석 골파가 나왔습니다. 백3 안톤 노동권 아론, 좌우 윙백에 박진성 강윤성, 중앙에 이순민 주세종, 전방에 배서준 천성훈 윤도영을 세우는 황선홍 감독입니다. 네, 골키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자리가 바뀌어 있고요. 최전방에 천성훈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손FC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3-3 전형입니다. 안준수 골키퍼, 백포 장영우, 권경원, 김태한, 이용, 미드필더 강상윤, 윤빛가람, 정승원, 전방에 안대르손 지동원, 김주엽을 세우는 김은중 감독입니다. 네,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두 자리가 바뀌어 있고요. 이승우 선수가 빠진 자리를 오늘 김주엽 선수가 출장을 하고 지동원 선수가 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주심의 일손과 함께 대전과 수원FC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대전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수원FC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또 근데 이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이게 변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배서준! 네. 이렇게 강력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것이 오늘은 좀 많이 보여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조금은 수비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두 선수가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이수민! 강력하게 중거리 슛을 때려보는 이순민입니다. 이순민 선수의 어떤 그 특징을 자 배서준 쪽으로 배서준 한 번 더 뒤에서 자. 잡아놓고 그리고 슛! 굴점! 벗어났습니다. 초반 분위기를 대전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고요. 네. 높은 계적으로 올려줍니다. 헤더! 흘러갔습니다. 네. 잡아내고 있는 안준수. 아, 이럴 때 이제 안드르손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겠죠. 자, 몸싸움 자, 이겨내면서 지동원이 내주면서 슛! 이게 정확하게 강력하게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아쉬워하는 윤빛가람. 자, 역시 안드르손은 특정한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오른쪽 왼쪽 거의 이제 프리롤 형태로 자, 그대로 중간에 슛! 골! 이런 상황들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죠. 네. 공격적인 구태, 김인균, 주축 선수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 부상 이거 자 측면에서 볼을 빼내고 안쪽으로 좋아요. 자 돌아서 합니다. 야 여기 세차로 슛! 벗어났습니다. 지동원 홈에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대전이고요. 원정에서 지금 연패 빠져 있는 수원 FC 어떤 경기 결과 만들어지게 될지 자 김주엽이 오른쪽에서 좁혀들면 줄곧 확인합니다. 뒷공간을 밀어줬습니다. 슛! 태뮤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승우 선수가 없을 때는 안데르손이 결국은 해야 돼요. 아, 이 패스가 정말 절묘했어요. 네. 자 여기서 뒷공간 쪽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이건 정말 각도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른발이라면 돌아나갈 수도 있는데 옆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안준수가 전바로 길게 자 김주엽 쪽으로 또 봤습니다. 첫 터치 잡아놓고 배서준 그리고 흘러나갑니다. 일어나지 네. 못하는데요. 조심히 휘슬을 네, 출혈이 좀 있네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아마 팔꿈치였을 것 같은데요. 스파이크네요. 네. 이순민. 아, 잘 봤어요. 왼쪽 연결 좋습니다. 그리고 뒷공간 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윤도영. 윤도영 빠져나갔습니다. 윤도영 컴백! 천성훈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윤도영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다리 사이로 기가 막힌 권경원 선수를 앞에 두고 네. 운전처로 올렸습니다. 네. 지동원이 일단 끌어내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안데르손 골절이에요. 안데르손이 멀티골을 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빠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흘러나옵니다. 지동원 세이브해내는 이준석. 골문을 향해서 왼발로 감아차기를 멋지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준서가 막아냅니다. 아마도 의도는 조금 더 반대쪽 구석 네. 쪽을 노렸을 것 같은데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전과 수원FC 전반전 안데르손 선수의 득점이 나면서 원정팀 수원FC가 1-0으로 앞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진영이 박혀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홈팀 대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원정팀 수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네. 정말 진동원 선수를 보면 네. 정말 많이 뛰어요. 예전에 이제 부상 없을 자. 안데르손. 네. 먼저 포스를 보고 오른발로 강력하게 슛을 시도했는데요. 자 크로스 문전처로 올려줍니다. 떨어뜨려놓고 자 턴슛. 네. 블락을 해내면서 일단 코너로 연결.
어, 빗줄기가 갑자기 또 굵어지는데요. 네. 백쪽 커너로 가고요. 안데르손. 자, 수비를 앞에 두고 안데르손이 안데르손 한 번 더 끌고 들어오면서 자, 왼발로 어, 자, 밀고 들어갑니다. 어, 자. 페르테르 안쪽에서 그대로 밀어냈고요. 동안 쉽지 않았던 원정에서 오늘 수원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 윤도영. 자, 윤도영이. 자, 자 윤도영. 윤도영 좁은 공간에서 어우. 자, 여기서 대체로 형팬들이 네. 요 상황에서 정규 시간 30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아주 긴 시간이 남아있고요. 장용우 선수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면서 생각 왼발 크로스 굴절. 4번에는 이준석. 수적에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건데요. 자 공간이 좀 나왔죠. 들어왔습니다. 자 윤도영 중앙쪽 아크쪽 윤도영 윤도영 아, 이게 걸리네요. 세이브를 해내고 있는 안준수입니다. 대전에 어떤 한 줄기 빛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쪽으로 찔러졌는데요. 따라가고 있는 박정인. 자, 나가기 직전에 일단 크로스 올렸습니다. 살렸습니다. 자, 첫 터치 잡아 놓고 그리고 자, 조금 깊었고요. 네. 주세정! 우와! 벗어납니다. 주세정의 중거리 슛이 왼쪽으로 살짝 빗겨 나갔습니다. 먼저 코스를 잘 봤는데요. 정말 살짝 빗 나갔을 것 같은데요. 와! 이 마지막에 휘어서 나가네요. 근데 웬만하면 저렇게 이제 휘어서 나가는 그렇죠. 게 오른발 슛인데요. 맞습니다. 아이고. 자, 선수를 교체하는 수원FC입니다. 손준호 선수가 보이고 박철우 선수가 보입니다. 그러네요. 에, 지동환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도 물러납니다. 손준호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측면 쪽을 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중거리 슛! 네.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해봤던 이순민 조금 뜨고 말았습니다. 배서준 선수가 빠지고 송창석 선수를 투입합니다. 천성훈 선수와 함께 공격 전방에 또 포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헤드로 떨어뜨립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골키퍼 슛! 그대로 골파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중간적으로 중앙쪽을 파고들었던 박철우인데요. 약간 중심이 좀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동준 주심이 김은중 감독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비 두 명이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안데르손 공간 쪽으로 나오고 안데르손이 개인 돌파 네. 안데르손 벗어났습니다. 멀티골을 노리고 있는 안데르손 오른쪽 포스트를 살짝 비껴나갑니다. 멈칫하면서 다시 앞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보시죠. 네. 아 여기서도 방향을 네. 완벽하게 또 속여냈고요. 아 이거는 정말 꼼짝 못하는 슛이 될 뻔했어요. 네. 주세종도 완벽하게 당하고 말았고 네. 자, 그리고 강력한 왼발 오른쪽 포스트를 받습니다. 오. 페르테르 안쪽으로 네. 자, 일단 수비에서 끊어내고 자, 공격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쉽게 간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택하는 거죠. 자 뒷공간 쪽으로 볼이 갑니다. 오, 자 박철우 쪽으로 아니에요? 자 박철우 자. 박철우 갑니다. 자 박철우가 자, 왼발 슛! 네. 들어오는 선수를 보면서 강하게 붙여줬는데요. 일단 수비 맞고 자, 끊어졌습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이제 문나파 선수가 들어가게 된다면 전방 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이제 간결하게 가는 루트를 택할 거고요. 네. 정재민 선수가 여기서 빠지네요. 자, 송창석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높게 올라가면서 은나파까지 도달하진 않았는데 내려와서 저 이번을 저 이게 오히려 빠집니다. 저 안데르손이 잡고 왼쪽 안데르손의 개인 돌파 자 오른쪽에 들어가는 동료가 있습니다. 잘 맞는데 짧아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박철우가 볼을 잡고 박철우가 자 가야죠. 가야죠. 원정에서 최근 정말 약했던 수원인데 이렇게 네. 되면 승점 3점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네, 안데르손이 네.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야, 여기서 또 볼을 잘 소유하고 정수원 선수 받고 이게 사실 흥미긴 했는데 끊어낸다는 것이 제대로 네. 끊기지가 않았고 박철우가 다시 한번 정수원을 보면서 정수원의 완벽한 득점 마무리. 오늘도 득점 없이 두 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표정에서 좀 많은 걸 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글쎄요. 뭐 체력적으로 대전이 쉽지 않. 이 빠집니다. 자, 박철우 왼발. 가야죠. 자, 박철우! 골대. 자, 자 예. 박철우의 뭐 강력하게 힘이 실렸는데 다시 예. 자, 자 이게 또 연결되네요. 정수원! 정수원! 정수원 볼! 아우! 네.
선택 코리더를 맡은 정승원. 오늘 경기 이대로 승리를 거두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김은중 감독으로서는 매우 뭐 흐뭇한 그런 경기 결과가 될 것 같고,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자 음란파! 이동진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대전과 수원FC의 경기, 원정팀 수원FC가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원정에서의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 일단 소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전부터 저희가 선제골을 좀 쉽게 넣어서 경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마지막에 또 골을 넣게 되어서 일단 너무 팀이 승리를 줘서 너무 기쁩니다. 네, 안드르슨 선수가 오늘 드디어 골을 넣었거든요. 팀 내에서 동료들은 안드르슨 선수가 그동안 슈팅 숫자가 적지가 않은데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좀 귀엽게 놀리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팀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시스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골 좀만 더 슈팅 때리라고 저희가 말 많이 했는데 그게 또 오늘 또 득점이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승우 선수가 없이 경기를 치른 날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의 주문이 조금 더 정성호 선수에게 다른 주문이 혹시 뭐 들어간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런 것보다 일단 저희가 계속 지금 원정에서 계속 졌었는데 오늘 또 집중해보자고 좀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더 조직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많이 풀렸었는데 좀 더 오늘은 더 집중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승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득점 장면을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승원 선수 뭐 특이 활동량으로 기회를 또 결국 잘 마무리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은 득점에 대한 거를 좀 더 생각하고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더 찬스가 왔던 것 같고 그 찬스를 제가 좀만 더 딱 슈팅 때릴 때 좀 더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또 지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 포인트 커리어 하이로 이제 동률로 왔기 때문에 이제 뛰어넘을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난 경기 끝나고 김은중 감독이 정승원 선수를 살려낼 수 있을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 시즌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김은중 감독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까? 일단은 저를 이렇게 또 믿어주시고 이렇게 잘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더 이렇게 해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원정 팬들 열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오늘도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또 한 발짝 더 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더욱 더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꼭 더 힘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꼭 더 저희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승원 선수에게도 이번 시즌 뭐 최고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